아, 오늘의 주제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제 바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단다라라단단.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과연 무엇인지 드리는 것. 짠짠짠 짠짠짠. 아. 사실 요맘때쯤에 모든 방송들이 이 특집을 합니다. 추석, 대명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 방송에서 이 명절 음식을 5분 만에 만드는, 뭐 잡채 5분 만에 만드는 방법, 뭐 쌍화탕을 이용해서 한방 갈비찜을 만들기도 하고 수육도 만들기도 하고, 오늘 우리도 그런 거 하는 거 맞죠? 이거죠?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집밥을 먹는 즐거움을 꿈꿨겠지만 혼자 보내야 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식당에서 식당도 놀 수 있어서 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시부로 오시더라 그래. 시부고 하는 거 시부. 고향의 맛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이런 거 있잖아. 차라리 시가 낫겠어. 시체. 그분께서 추석 명절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고향의 맛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고향의 맛을 보여달라. 아니, 내가 알기로는 고향의 맛 하면 그래, 이 맛이야.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 아니라 그러면 재료는 뭡니까? 잠시 후 혼밥밥을 게임을 하잖아요. 네. 여기 박스 안에다가 그분의 고향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럭키박스 금액은 3,000원. 아, 그러니까 뭐가 나와서 그냥 3,000원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야, 그러면은 고향을 그러면은 어디입니까, 고향? 저는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충청도시고요. 아, 충청도시. 네, 저희 어머니는 예산, 아버지는 서산 분이셔가지고 일단 저희 아버지 고향에서 나오는 해산물들이 좀 많죠. 뻘 주변에 있는 뭐 작은 굴들도 많고 서대도 굉장히 유명하고 서대에 맛있는 우럭도 굉장히 유명하고 조개 종류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해산물이 참 많죠. 그러면 네. 뭐 저기 해산물 이용한 요리 나오겠는데 저희 어머니 고향으로 보면은 뭐 사과. 예. 그리고 구기자 뭐 이런 게 또 유명하고 옥주부님은 저는 이제 저기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 두원면 두원면 학곡리입니다. 아, 학곡리. 네, 그래서 그쵸. 거의 저도 이제 횟감들 그렇죠. 유명하죠 거기 사실. 그리고 이제 뭐 문어 같은 거 좀 많이 먹고. 문어 스케 홍어회 같은 거 좀 많이 먹고 해산물 종류가 많았죠 아무래도. 맞아요, 그쪽도 많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고향으로 하면은 약간 비슷한 재료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멀리 또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네네.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무슨 요리로 대결할지 럭키박스로 주사위질 잘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그렇죠. 오늘도 역시나 혼밥 마블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다. 네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봤자 혼밥 마블에서 결정이 된다. 아,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게 이거에 따라서 요리가 결정이 확 되겠네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짠짠짠. 아이고 꼬막. 이거 나올 때 전라남도 고흥군 두어면 학곡리에 살고 있던 키 작은 꼬마 어린이는 꼬막을 좋아했더랬습니다. Let me follow ping pong fight. 덤더요. 러이 덤덤 파이 덤덤데. 꼬막 되겠습니다. 아, 사실 뭐 꼬막도 특유의 바닷맛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게 바로 꼬막이고 살이. 네. 저기 저기. 아니, 이거는 사실은 이 꼬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게 삶으면은 되게 찢겨져요. 그래서 약간 데치는 느낌으로 살짝만 해가지고 그걸 딱 따가지고 그냥 아주 좋은 타이밍이 그거잖아요. 하나만 입을 열었을 때. 아. 딱 하나만 입을 열었을 때 가장 잘 익는 딱 타이밍. 맞아 맞아. 네. 자 일단 야 요거. 꼬막. 아. 네. 꼬막 좋습니다. 꼬막. 네. 하나 둘 셋. 짠짠짠. 아하. 쭈꾸미.
메뉴가 정해졌네요. 그래요? 쭈꾸미 보크. 아, 그래요? 그러면 야, 뭐 저게 아쉽다. 뭐가? 저 스페셜 재료가 너무 아쉽다. 삼겹살? 아, 2,500원이나 쭈꾸미 삼겹살인데, 아, 아쉽다. 오, 쭈담이 답인데. 자, 그러면 주재료 이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꼬막 대 쭈꾸미 되겠습니다. 차례를 좀 잘 안 지내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진짜 간단한 것만 해먹어요. 거의 대부분 뭐 갈비찜, 매운탕 뭐 이런 뻔한 음식들 있죠. 그런 걸 그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LA 갈비를 잘 하나 봐요. 아, 그럴 수 있죠. 명절에는 주로 뭐 해드세요? 저희가 나름 외식업들을 다들 종사하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 여기서 대놓고 한번 홍보 한번 하시죠. 아, 네. 저희 어머니가 저기 앞광고로다가 그러니까 부천에서 네. 쭈꾸미집을 하세요. 쭈꾸미? 네, 쭈꾸미집을 저희 이모랑 같이 하시는데 그만. 그렇죠. OBS 방송국 앞에 옆에 아, 그렇습니까? 네, 오쭈쌤이라고 네네. 저희 어머니가 옷이세요. 옷이라서, 어머니가 네. 옷이라서 오쭈쌤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쭈꾸미를 먹어요. 아~ 그 우리 애들은 명절 때 쭈꾸미랑 삼겹살 먹는 줄 알아.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명절 음식도 뭐 그 테이블에 올라오긴 하지만 대부분 쭈꾸미를 볶아 먹는 이상한 문화가 생겼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만하게 혼밥을 할 수 있는 고향의 맛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대결이기도 하지만은 또 저희 두 사람도 각자 고향의 맛을 한번 생각하면서 리스펙하는 느낌으로 좋습니다.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경쟁하지 네. 맙시다. 그렇죠. 오늘은 정말 좀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네네네. 네. 서로 도와갑시다. 네, 좋습니다. 알았죠? 아니 이런 얘기가 제일 무서워. 이런 얘기 했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를 시키겠다는 그런 아 불안합니다. 자 오늘 네. 말이죠 고향처럼 평화롭고 아주 풍성한 느낌으로 한번 우리의 의식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머리가 신난 같네요. 딱 요 머리 스타일 친구인가? 그러니까 결혼할 때 딱 요 포즈로 내가 뭔가 했던 것 같은데 만만하게 혼밥 먹고 갈래?